안녕하세요, 수아빠입니다. 자. 우리가 낚시하면서 제일 귀찮은 어종이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용치놀래기, 용치놀래기입니다. 용치놀래기 중에서 얘는 암놈, 이거는 순놈이에요.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청술뱅이, 이건 홍술뱅이,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죠. 황놀래기. 이런 게 낚시하면서 잡히면, 사실 우리도 요 어종은 상당히 손질하기 싫어해요. 왜냐면 이게 손도 많이 가고 비늘 치기도 힘들어요. 이게 비늘이 엄청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비늘 치기도 힘들고 미끄럽고 엄청 미끄럽잖아요. 그래서 이 손질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저는 판매를 안 합니다. 사실 판매를 안 하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요즘은 안 팔지만 예전에는 팔았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조금 잔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땅 하듯이 눈에다 얘는 꽂아야 돼.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잔인해도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꽂아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낚시를 잡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조금 뭐냐 움직이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여 놓고 하셔도 됩니다. 수유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또 해를 뜨면 또 괜찮아요. 좀 이제 이게 진짜 오리지널 난전시장에 장사 아저씨 하는 거예요. 아이고. 이제 꼬리를 남겨놓는 거는 나중에 보세요. 이거 하려고 탈피하기 쉽게 이렇게 미끄럽습니다. 예, 뭐 드릴까요? 예, 어서오세요. 뭐 드릴까요? 자, 이렇게 상태에서 비늘이랑 이게 피가 범벅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만약에 팔았을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. 이거는 그냥 난전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이 버리기 아깝잖아요. 이렇게 좀 큰 것들을 잡으면 버리기 아까워요.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. 한 점 나옵니다. 예. 꼬리 잡아놓으면 이렇게 편하게 벗길 수 있어요.
아이고, 아씨. 상태에서 이제 끼니들이 묻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버렸지만 살이 이만큼 나옵니다. 머리가 작아서 그게 수율이 그렇게 잡지가 대충 떠도 이렇게 수율이 잡지가 않습니다. 한번 썰어볼게요. 고기보다 요 가운데 뼈가 세거든요. 새꼬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그냥 드시면 되는데 새꼬시 전 별로 안 좋아해서 한번 썰어볼게요. 이건 어차피 여기 이렇게 넓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길게 한 두 점 나오고 세 마리 잡았는데도 양이 많이 나온다. 낚시하면서 애물단지야. 그래도 맛은 있다 이게. 더 넣으면 맛있네. 식감도 좋고 지금 시기에는 맛있다. 아유, 살도 찌고 그 특유의 식감이 있다 같지? 물에 씻었는데도 금방 안 늘어진다. 이게 워낙 간단한 고기라서. 맛있네 이거. 맛은 있다 같지? 이게 이빨을 밀어내는 그런 이 사이사이에 맞지? 식감이 있네. 특이하네 마지막이야.
약간 저처럼 손질하면 꼭 안 버려도 됩니다. 안 버리는 고기입니다. 이거 맛있네. 감사합니다.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낚시해서 버리지 말고 해를 한번 떠보세요. 감사합니다.